доме напротив, пацаны!지난 2일 러시아의 한 일간지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1일부터 연방 전역에서 가을 징집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징집은 매년 봄과 가을에 한 차례씩 진행되는 정례 징병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에 대상자인 18세부터 27세 사이의 러시아 남성은 의무적으로 1년간 군대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때문에 현재 러시아 청년들 사이에선 병역 회피를 위한 여러 가지 사기 수단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IT 회사 직원은 징병을 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미 온라인상에는 200만 루블을 지불하면 모스크바 IT 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신분을 꾸며줄 수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상 징병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고 허위 건강검진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텔레그램 봇도 등장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자신을 에이즈 감염 단계인 HIV 감염자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로 이민하거나 난민 지위를 얻었다는 허위 증서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서 징병 회피로 적발되면 최대 2년형을 받게 되고 징병 회피를 돕는 사람도 최대 3년형에 처해집니다. 지난 8월에는 군 입영 사무소에 화염병이 날아들었던 러시아. 이번에는 병역 회피 사기 범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